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장거리 이동을 돕는 기차.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기차표 구매부터 탑승까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기차 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편리한 기차 이용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고속철도 KTX와 SRT에는 편당 수동 휠체어석 3석 이상과 전동 휠체어석 2석 이상을, 무궁화호 등 일반 철도에는 휠체어석 4석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기차표 예매 시 일정 비율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운영상의 문제로 실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기차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고 착석하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먼저 수동 휠체어석은 출발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예매하지 않는 이상 자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출발역 기준 출발 30분 전까지 수동 휠체어석이 비어 있다면 일반 좌석으로 전환돼 비장애인도 수동 휠체어석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휠체어 보관함이나 장애인 화장실이 가까운데 중간 지점에서 수동 휠체어석에 탑승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예매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휴대폰 어플로 실시간 표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 중에는 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보호자가 구매해야 하는 등 직접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KTX는 비장애인이 휠체어석 표를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게 돼 있으나 SRT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게 표 예매를 성공해도 탑승 후 다시 이용에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전동휠체어석은 의자가 따로 없이 전동휠체어를 고정하는 설비만 갖추고 있어 얼핏 빈 공간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에 지난달 28일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한국철도공사의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수동 휠체어 좌석의 일반석 전환 문제도 해결하도록 요청하고 SRN은 휠체어 좌석 선물하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